안녕하세요, 공필입니다.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채널을 발견해서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새덕후 채널이라고. 네, 안녕하세요. 유튜브의 새덕후 채널 운영 중인 김어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되게 이제 손으로 하는 되게 많은 취미들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덕후라는 분은 원래 어릴 때부터 새를 좋아해서 탐조라고 하잖아요. 새들을 막 보러 다니는, 최근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좋은 장비의 카메라들을 들고 새들을 찍으러 다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빵 터지기 직전에 제가 그분을 팔로우하고서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저희 집에 제비들이 찾아와서 집을 지었던 그 시기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분 채널을 보면서 좀 더 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우리 집 제비들도 이제 좀 더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. 이 새를 본다는 것 자체가. 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취미 활동인지를 또 알게 되고,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에도 철새 도래지가 있나 찾아봤더니 두 군데 있더라고요. 동쪽에 저희 집에서 한 시간 좀 덜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오늘은 그 철새 도래지에 한번 가서 새들이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. 지금 바닷가 도착했는데 뭔가 새들이 많을 분위기는 아니네요. 낚시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 파도가, 아니 태풍이 온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파도가 좀 멋있게 치고 있어가지고 파도를 좀 찍고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를 좀 배워보고는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이런 곳이 철새 도래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새가 한 마리도 안 보여. 아무래도 기본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자 저기 저게 저어새인가? 아마 저어새 맞을 거예요. 이제 모형 저어새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근처가 철새 도래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잘 만들어 놨어. 근데 이제 어쨌든 철새 도래지에 도착은 한 것 같은데 뭐 태풍 오고 비 오고 하니까 얘네들이 나와 있을 리가 없죠.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없는 게 당연한 건데. 어? 근데 저기 뭐 있어? 무슨 새지? 어 저기 있네. 오케이. 아 저기 탐조대가 있네. 탐조대가 있어. 탐조대 여기에 보시면 아 이쪽에도 탐조대가 하나 있네요. 시설이 뭐 특별히 좋거나 하진 않네요. 진에게 너무 좋은 데겠네. 이렇게
밖으로 조경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죄다 백로밖에 안보이네요 지금은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아 이게 그 새덕후님 채널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막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어떻게 다 찍고 다니냐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아 재밌네요. 내가 새를 뭐 나는 찍고자 해서 나왔지만 못 찍었거든요 별로. 그랬는데 이제 이 새들을 보는 것 자체가 재밌네요. 이게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눈에 보이고 그냥 재미도 재미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얘네가 마음이 되게 좋으네요. 항상 있는 친구들이고 항상 봐오던 친구들인데 그냥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좀 이렇게 좀 관찰을 하고 하니까 지구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인 우리가 외롭지 않은 느낌? 뭔가 마음이 좋아요 새들을 보면. 이게 탐조하시는 분들이 탐조에 빠지시는 매력이 아닐까? 앞으로 좀 꾸준히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촬영차들이 와 있네. 찍나? 자, 오늘 밤에 태평을 잘 보내고 다음에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